지금 능이가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쏟았어요. 지금 여기도 지금 다 쏟았고요. 지금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다 갔는데 지금 저 보세요. 다 이거 다 능이에요. 지금 이거 다 시커먼 능이죠. 아래까지 쫙 능입니다. 네, 사람들이 벌써 요 자리는 다녔는데, 예, 썩은 능이가 있어서 다 갔나봐요. 지금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줄로 위로 올라왔는데, 아, 참 아쉽네요. 아쉬워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다니는 산도, 예, 와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뭐 내년에 이 자리를 한번 또 와보겠지만, 좀 안타깝네요. 야, 어떻게 둘러놨어요? 아, 지금 솔직히 시기상으로, 예, 날씨상으로는요, 지금 능이가 원래 다시 늦능이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에요. 지금 환경인데 몇 프로나 될까요? 지금 능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죠. 일단 다른 잡포섯들이 아예 보이지 않아요. 지금 날씨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늦능이가 다시 발생이 돼서 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보일까 해서 예상을 좀 살짝 좀 했었어요. 했는데 일단은 다른 잡포섯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률은 제로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여기 400꼬지, 300꼬지 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능이가 이 온도가 맞아서 습도, 바람 온도가 맞아서 지금 이렇게 포자가 발생을 해도 이제 성장을 못하겠죠. 하지만 지금이 오늘 9월 예, 한 10월 9일 한글날. 솔직히 능이는 한 15일, 20일까지도 보였던 게 능입니다. 늦능이도 올라오고, 예, 올릉이도 막 썩어 문드러지고 항상 그럴 때였어요. 근데 올해는 추석이 좀 빠르고 기후가 좀 초장이 약간 쌀쌀해서 그런지 일찍 나왔다가 또 일찍 가뭄물에서 일찍 죽은 것 같아요. 근데 여러가지 잡포섯도 보이지 않아요. 지금 확률은 제로 같아요. 제로. 많은 분들이 그던 그런 기대를 조금씩은 상상하셨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능이가 많이 나는 요 산을 와봤는데 기대 안 했지만 눈으로 확인 환경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근데 역시나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. 자, 지금 능이를 만났는데 지금 능이가 다 죽었습니다. 야, 이런데 또 능이가 있네요. 여기 지금 잡밭이에요. 지금 잡밭 보시면 여기 올라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다 썩었습니다. 자, 이런 곳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곳이죠. 지금 참 신기하네요. 지금 보시면 여기 다 잡밭이에요. 지금 여기 다 잡밭이고 이 낙엽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. 지금 그리고 지금 삐아리가 상당히 높아요. 야, 이런 잡밭에도 야 능이가 자리를 잡았었네요. 지금 올해는 또 아쉽지만 또 굿바이. 내년을 또 계약해야겠어요. 휴. 자, 올해는 가지버섯이 안 보여요. 안 보이는데 아, 여기 지금 발견했어요. 지금 오다가 하산하다가 우연찮게 올라온 걸 발견했는데 비가 많아서 그런지 이제 싱싱해. 이제 올라오면서 낙엽을 뚫고 올라왔네요. 지금
근데 뭐 무더기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낙엽을 던지니까 예, 무더기로 올라와요. 자, 이거 가지버섯이죠? 예, 민 자주방목이 버섯. 아, 이게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버섯조차 이제 보기 힘듭니다. 그래도 오늘 이 버섯을 만났어요. 만났고 요거 지금 채취하면 한 바구니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포자가 이 포자 속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. 이게 다 포자예요 지금. 야, 이거 채취하고 그대로 이제 포자랑 묻어두겠습니다. 이게 무더기로 올라오죠. 이렇게. 자, 이렇게 올라왔고요. 그리고 지금 요 아래에 있는 게 요 포자인데 요 포자로 인해서 계속 올라올 것 같고요. 지금 그리고 네, 이쪽에도 지금 낙엽이 올라오는데 네,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지금. 네. 지금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죠. 좋진 않지만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. 아, 요거는 오늘 빈손으로 또 가진 않네요. 요거 이제 이렇게 채취해서 네,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